다들 제가 더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. 아이 그리고 뭐 좀 많이 먹으면 또 어때 뭐. 오 느낌 있는데.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써 2018년도에 찍은 작품인데 그 당시에 좀 뭔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좀 영화 속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미영이는요? 아 미영이요? 미영 누나요? 다른 사람들이 미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? 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? 짧은 시간. 서브웨이! 아, 서브웨이! 지하철! 태범 감독님이 저희 이제 영화를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또 이제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 관광객 역할을 해주셨어요. 네. 말도 안 되는 제가 말도 안 되는 바디 랭귀지 일본어를 쓰면서 뭐 오이시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왜 그쪽한테 제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지 잘 모르겠네요. 근데 그 대사는 거의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적으신 거를 토대로 저의 방식으로 그냥 전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